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 보드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보드게임은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의 카드와 주어진 카드에 동일한 그림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내가 가져오게 하는 게임인데요. 먼저 선생님이 가져온 아이는 동물하고 공룡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아직 선생님도 뜯지 않았어요. 아직 새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카드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게임 해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오늘 가져온 보드 게임인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게임에는 동물과 공룡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드 게임하고 동일한데요. 모양이 이제 바뀌었죠? 선생님이 가져온 이 아이는 오뉴언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 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카드가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도 아직 새 거라서, 네, 개봉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네, 뜯어내면, 비닐을 뜯어내면, 카드가 나옵니다. 카드의 뒷면에는 동물과 공룡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다른 카드들이 30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게임 방법은 우리 친구들하고 최대한 재미있고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게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자주 하다 보면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게임을 하기 전에 약속을 하나 해야 해요. 게임을 할때 어떤 친구는 너무너무 이기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고, 지는 거는 너무너무 싫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게임은 게임일 뿐. 너무 그거에 연연해 하지 않아요. 안 와도 돼요. 그래서 지더라도 다음에 더 잘하면 되고, 이기더라도 진 친구들에게 너무 네가 이겼어 하고 그지 자랑만 하지 않고 다음에 또 재미있게 하자 이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이 카드의 종류가 30가지라고 했죠? 그 중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봐볼게요. 8개의 카드의 특징만 볼게요. 먼저 선생님은 여기에서 여기 하마 똑같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하마 친구는 되게 크게 표현되어 있고 여기 있는 하마 친구는 작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지만 크기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그림을 찾아서 게임을 진행해 주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얼룩말, 얼룩말. 여기도 큰 얼룩말, 여긴 작은 얼룩말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여기는 큰 너구리, 작은 너구리. 그리고 호랑이, 호랑이. 그죠? 그 다음에 기린, 기린. 여기는 조금 더큰 기린, 여긴 작은 기린. 그리고 또 여기도 곰, 곰. 큰 곰, 작은 곰. 작은 공룡, 조금 더큰 공룡.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공룡, 작은 공룡. 여기 봤을 때 선생님이 여기 있는 공룡과 여기 있는 공룡이 크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이 생겼지만 크기가 다르죠?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집중해서 게임을 진행해 줘야 돼요. 이렇게 다양한 동물들, 다양한 크기, 각각의 위치에서 있는 잘 조합된 그림 카드를 잘 맞춰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이 게임 방법을 우리 친구들하고 쉽게 할수 있도록 우리끼리 규칙을 정한 다음에 해보려고 해요. 먼저 선생님이 카드를 잘 섞어서, 원래는 이렇게 안 보이게 섞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 카드를 처음 보고, 처음 해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카드를 뒤집어서 줄 거예요. 먼저 우리 세 장만 해볼까요? 여기 앞에 친구가 있다고 하고, 세 장의 카드를 놓고요. 선생님도 세 장의 카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운데 카드를 넣을게요. 우리 친구 카드, 선생님 카드, 여기는 메인 카드. 여기에 있는 그림이 똑같은 게내 카드. 내 카드, 우리 친구 카드에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하고 여기에 어떤 게 똑같은지 알려준 다음에 이 카드 한 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는 것 중에 선생님은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있는 카드 보죠? 이거랑 이거랑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가져올게요. 이거는 순서는 없어요. 선생님이 했다고 그 다음엔 친구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빨리 발견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 여기 있는 이 보라색 공룡 있으니까 네, 이렇게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친구 어떤 게 있으려나? 여기 너구리 있네요. 여기 친구가 가지고 가고요. 선생님도 눈을 크게 뜨고 해야겠네요. 선생님 여기 캥거루 있네요. 캥거루 가지고 가고요. 우리 친구랑 선생님이랑 어떤 게 이거랑 똑같은 게 있을까요? 선생님, 짠, 여기 공룡 이겼죠? 그러면 선생님은 친구는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고 선생님은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됐고요. 우리 친구는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선생님이 카드가 더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게임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시 섞어서 원래는 선생님이 말했지만 뒤집어 놓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나만 이렇게 카드를 본 상태에서 똑같은 거를 빨리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쉽고 빠르게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보여주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카드를 잘 썼고, 이번에는 다섯 장 가지고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 하나, 선생님 하나, 친구 하나, 선생님 하나, 친구 하나, 선생님 하나, 친구 하나, 선생님 하나. 살짝 옆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하나, 선생님 하나. 그리고 이 카드는 가운데 선생님이 먼저 뒤집어 놓을게요. 뒤집어 놓고 먼저 카드, 자기 카드 정리한 다음에 볼게요. 이 카드를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뒤집었습니다. 이제 이 카드에 있는 그림과 내 카드에 있는 그림이 동일한 그림이 있는지 잘 살펴본 다음에 내가 가진 카드에 어떤 동물과 주어진 카드에 동물이나 공룡이 똑같은지 알려준 다음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준비됐나요? 시작!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는 겁니다. 코뿔소. 네, 여기는 친구가 가지고 가고요. 여기 친구는 4개 카드, 선생님은 5개 카드. 선생님, 여기 공룡. 선생님도 가지고 가고요. 캥거루. 그죠? 우리 친구들이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눈을 크게 뜨고 공룡.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거를 옮겨줄게요. 선생님은 여기 공룡. 선생님도 하나 더. 선생님 여기였죠? 그 다음에 코뿔소. 우리 친구가 또 가지고 가네요. 선생님이 선생님 여기 있는 공룡 동일하죠? 선생님도 가지고 가고요. 공룡 끝. 선생님은 카드가 두 개가 남았고요. 우리 친구는 카드가 하나도 남지 않았네요. 그럼 남아있는 카드들은 이쪽으로 가고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하고 카드 개수를 세어볼게요. 선생님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생님은 6장. 그 다음에 우리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 친구는 10자. 그럼 누가 이겼죠? 맞아요. 우리 친구가 이기게 됐어요. 우리 친구 이번에는 또 다르게 이번에 몇 장의 카드를 가지고 해볼까요? 네, 여기 있는 이 게임은 2명이서 해도 되고요. 3명이서 해도 되고요. 4명이서 해도 됩니다. 혹은 6명이서 하게 되면 조금 카드의 수를 줄인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고요. 이것도 뭐 모래시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시간 제한을 둔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순서를 정해서 우리가 그랬죠? 게임은 우리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약속한 후에 진행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3명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선생님이 3명이서 한다면 우리끼리 규칙을 정해 볼게요. 3명이서 하는데 이번에는 순서대로 1번이 하면 2번, 1번 하고 나면 2번이 하고 2번 하고 나면 3번이 하는 거야. 근데 시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만 주자. 그랬을 때, 이 다섯이 지난 후에는 그 하고 있는 친구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친구에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할지 선생님도 궁금한데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게임을 하면서 우리끼리의 규칙을 만들어 보고 게임을 진행을 한다면 더 재미있는 게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 명의 친구가 있다고 하고 한명세 장씩 주겠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의 친구가 있고요. 여기에도 한 명, 두 명, 세 명의 친구가 있고요. 여기도 한 명, 두 명, 세 명의 친구가 있을 때, 여기가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입니다. 그럼 1번 친구가 할때 어떻게 우리 친구들은 2번, 3번 친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숫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호랑이, 호랑이. 네, 이러면 이 친구가 됐죠. 두 번째 친구에게 넘어갑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 번째 친구는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세 번째 친구 가세요. 시작. 하나, 둘, 호랑이, 호랑이. 네, 세 번째 친구도 이렇게 카드를 하나 가져갈 수 있겠죠? 네, 다시 1번 친구가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공룡, 공룡. 이렇게 공룡 가져가고요. 두 번째 친구 갑니다. 하나, 둘, 셋, 캥거루, 캥거루. 네, 캥거루 가지고 가고요. 세 번째 친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표범, 표범. 네, 세 번째 친구도 가져갔네요. 다시 첫 번째 친구에게 갑니다. 첫 번째 친구. 하나, 둘, 셋, 네, 여기, 공룡, 공룡. 네, 첫 번째 친구는 이제 카드가 없으니까 1번으로 카드를 모두 끝냈네요. 두 번째 친구 갑니다. 하나, 둘, 공룡, 공룡. 네, 세 번째 친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지나고 났는데 소가 보였어요. 근데 세 번째 친구 어쩌죠? 시간이 초과해서 시간이 지나가서 안 돼요. 다시 여기 있는 친구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있는 친구는 보세요.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여기 또못 찾았어요. 어떡하죠? 다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죠? 세 번째 여기 있는 친구 하나 이번엔 찾을 수 있겠죠? 소소 네. 그래서 세 번째였던 친구도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죠? 1번 친구가 1등으로 끝났고 3번 친구가 두 번째로 여기 친구는 아직 못 끝냈지만 우리 그러면 마지막까지 함께 해볼까요? 하나, 둘, 코끼리, 코끼리, 끝! 네.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플레이, 재미있게 노느냐에 따라서 이 게임 방법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열 가지일 수도 있고, 백 가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놀아볼까? 혹은 선생님은 공룡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공룡 이름들을 다 안다면, 공룡 이름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여기는 오늘
선생님은 찾지 못했는데 여우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공룡 친구들도 다양하고 동물 친구들도 다양해서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게 활동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기 들어가 있었던 설명서를 한번 볼게요. 설명서는 두 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하나는 모두 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여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플레이 부분 보면 게임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게임에는 이렇게 보이나요? 과일이나 야채, 그 다음에 여기 바다에 사는 생물들, 그 다음에 여기 들판에 사는 친구들, 악기, 국가, 그 다음에 여기는 열기구,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카드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 세팅을 할 때, 맞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놓고, 놓은 다음에 정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보세요. 여기 가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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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일한 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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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동일한 것들을 찾아가는 건데요. 두 번째 방법은 정 이렇게 게임한 다음에 당근 당근 그 다음에 레몬 레몬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네요. 세 번째는 뒤집어 놓고 가운데 부분을 가지고 동일한 게 있으면 자기가 찾아서 가지고 가는 방법. 네 번째 방법은 카드를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자기가 동일한 거는 가지고 가는 거. 크기가 다른 것들도 있고 크기가 다른 것들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네 명이서 했네요. 네 명이서 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그죠?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카드를 가지고 할수 있는데 여기 방법 볼게요. 여기는 두 명이서 노는데 여기는 가운데 있는 보여지는 카드를 보고. 여기 친구, 여기 친구가 먼저 여기에 있는 수박을 그 다음 친구가 찾아내면 이 카드에서 다른 과일, 고추를 찾아내고 이 카드에 있는 다른 과일, 포도를 찾고 여기는 체리를 찾고 바나나를 찾고 그 다음에 다시 사과를 찾고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건데요. 우리 친구들하고도 이런 방법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수박 찾고 수박을 제외한 나머지 과일 중에 또 연결되는 거를 찾아보는 거. 우린 공룡하고 동물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다 손바닥으로 뒤집어 있을 때 다시 손바닥에 뒤집어서 같은 거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 외에도 아까는 선생님이 카드를 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두 명의 친구가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네 장씩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하나, 둘, 셋, 넷. 선생님도 하나, 둘, 셋, 넷. 보여지는 카드 여기. 이번에는 동일한 카드가 있는 친구는 상대방에게 카드를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맞아요. 카드가 작은 사람. 카드 수가 적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겠죠. 그럼 봅시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친구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카드, 여기, 공룡, 공룡 똑같으면 이 공룡 카드를
발견한 걸 누구에게? 상대방인 우리 친구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선생님, 찾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죠? 공룡, 아니고, 하마. 찾아서 누구에게? 여기 친구에게 주는 거고. 그죠? 사자. 찾아서 여기 친구한테 주고요. 그죠? 공룡. 찾아서 여기 친구한테 주고요. 그죠?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한 게. 코뿔소 찾아서 여기 친구에게 주면 선생님 카드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선생님은 몇 개? 이거 치우고요. 선생님은 하나, 둘, 셋, 네개 카드가 있고요. 우리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죠? 맞아요. 선생님이 이겼죠. 이렇게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럼 또한번 마지막으로 한 게임 더 하고 나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카드를 잘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네 장씩 하나, 둘, 셋, 넷. 선생님도 하나, 둘, 넷. 그리고 이 카드는 뒤집어서 놓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겼으니까 이번엔 선생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1, 2, 3, 4, 5까지 세개 하겠습니다. 시작! 공룡. 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한테 주고요. 하나, 둘, 셋, 사자. 찾아서 친구한테 주고요. 하나, 둘, 소 선생님한테 주고요. 하나, 공룡. 찾아서 선생님한테 주고요. 하나, 둘, 얼룩말. 찾아서 친구한테 주고요. 하나, 둘, 공룡. 찾아서 선생님한테 주고요. 하나, 둘, 곰. 찾아서 선생님한테 주면 우리 친구 카드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면 정리, 카드끼리 우선 정리하고 개수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거 먼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선생님은 여덟 개. 우리 친구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우리 친구는 여섯 개. 그럼 누가 이겼죠? 우리 친구가 이겼죠? 학습. 네. 이렇게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재미있는 보드게임 놀이를 했는데요. 이 보드게임은 특히 집중을 잘하고 관찰력이 좋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려고 하면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끼리 재미있는 규칙도 정하고 그 규칙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오늘 가지고 온
이 공룡하고 동물 보드 게임은 다음에 만나면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해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기다려줄 수 있겠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